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어제 불을 뿜었는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추가적인 상승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에코프로의 자회사들 워낙 실적도 좋고 탄탄하다.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상승 모멘텀을 줄 것이다. 라고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수직 계열화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2차 전지의 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 에코프로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도 괜찮을 확인해 볼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입니다. 어제 에코프로,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코프로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희가 또 한번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해서 또 김민수 대표님께서 에코프로를 전에 소개해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상승률이 굉장합니다. 아, 전가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AS 하셔야죠. 아, 네. 네. 뭐 AS라는 수치가 나오네요. 60% 지금 네. 7월 1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냥 예, 다행입니다. 예, 많이 올라서 다행이고요. 다행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많이 올랐어도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야 되는 이런 아픔들. 또 주가는 계속 가지만 또 못 사는 아픔들. 이런 네. 걸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지주회사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본업도 있습니다. 대기환경 관련된 쪽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요즘엔 에코프로 HN이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영업 가치적인 측면보다 지분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더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죠.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한 48% 조금 넘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같은 에코프로다 보지만 아직까지는 지분이 1%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주회사 개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에코프로 HN을 지분을 스왑을 하면서 가치를 늘릴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분 교환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에코프로 HN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지분 가치가 거의 뭐 2조 가까이도 될 수 있겠다. 특히 약간 뭐 보수적으로 측정한 흐름들이 있대요. 네. 게다가 또 비상장사 쪽에서 강조드렸던 내용이 에코프로 GM,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 에코프로 CNG라는 쪽까지 같이 봤을 때 뭐 전구체부터 또 폐 배터리 활용되는 부분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이 부분만 따져도 한 1조 3천억이 넘는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합치면 3조가 훌쩍 넘어가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에코프로의 지금 시가총액을 봤었을 때는 네. 2조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주가에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추격 매수하기는 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혹시나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그래도 여전히 2차전지 지금 핫한 섹터 쪽에서 지분을 여러 가지 갖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워낙 뭐 자회사들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회사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차전지가 또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에코프로가 함께 동반 상승, 뭐 뭔가 선두를 끌어주고 있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이 뭐 자회사의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에코프로, 네. BM, 뭐 HN, 이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럼 자회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들인데 네.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장사는 앞에서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셨고 이제 HM이랑 BM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비상장사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GEM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에코프로 GE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전기차용 전구체를 단독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니켈 계열 전구체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향 전구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장이 내년 2분기부터 이제 가동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 캐파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상 실적이 매출이 한 5,9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 원 올라가는 건데 이제 캐파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비하면 한 110% 정도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이제 회사만 뭐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에코프로 GEM 같은 경우가 최대로 보는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치는 한 1조 6천억 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가치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비상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노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다가 뭐 분쇄하고 가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탄산 리튬을 이게 조금 싸거든요. 그걸 사서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이걸 하다 보면 실적이 내년에는 이제 급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처음에 1세대 전기차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25년에 대부분의 이제 그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자체를.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한 내년부터는 뭐 이제 폐배터리 이제 공급 계약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올해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이게 뭐 실적으로 보여질 것 같고, 사업 가치가 뭐 실질적으로 한 1조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자회사 중에서는 이제 비상장사의 가치가 아마 올해 말 내년이 되면 두드러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살짝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고점이 없는 지금 뭐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에코프로의 자회사들을 한번 자세하게 뭐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모멘텀들을 모아서 계속 에코프로가 실적과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의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다 반영을 하게 되면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뭐 좀 조정이 나왔을 땐 충분히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두 분 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오늘도 한번 에코프로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